안녕하세요. 두단타입니다. 혹시 당신은 중국 말하는 유행어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중국 말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로 프로게이머 인터뷰 기사 제목에서 유래한 말이다. 특히 이 말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해당 문구가 새겨진 태극기를 들면서 더욱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라멘드 땡큐브에 새로 업로드된 영상이 최근 이슈가 되며 새로운 밈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나도 시작을 집대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500권이 저서를 완성했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국어 아닌가? 라고 전해 이슈가 되는 유행어의 현실 공감이 더해져 새로운 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밈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주였다면 변화된 밈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하고 말해 직장인과 MZ 사이에서 재미있는 밈으로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웃픈 유행어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중국말은 시작자 제이씨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새로운 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Pero mañana